자, 이제부터 KU 매직 연구마을 입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쪽에 계신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빈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김응빛 청장님께서 오늘 급한 사정으로 불참하셔서 대신하여 양철웅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산학연협회 서동석 협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성 최첨단 단지 성경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이남호 부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수원 부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 김효명 부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총장님이신 염재호 총장님께서 식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을이 시작되는 길목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1년 전 이곳 정릉 캠퍼스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KU 매직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오늘 그 첫 번째 결실로 연구마을에 18개의 참여기업 입촌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1회 KU 매직 포럼을 같이 열어서 고려대학교가 보유한 바이오 의료 기술 소개와 함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우리 양철웅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의 과장님, 서동석 한국산학연합회의 회장님, 또 교내의 교무위원님, 또 멀리 오승현 선생님 선경이사장님, 또 본교의 의료원 선생님을 비롯한 내외 기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KU 매직은 Korea University Medical Applied R&D Global Initiative Center의 약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교육구국의 사명으로 111년 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 1905년에 민족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설립된 이후 20세기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고려대학교는 이제 세계적인 대학 평가기관인 QS가 발표한 2016년도 세계대학평가에서 전세계 3,800여 개의 종합대학 중 국내 사립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100위권 내인 98위에 올랐으며 국내 종합병원들과 경쟁하여 유일하게 10개의 연구중심병원이 선정됐는데 그 중에 안암병원과 구로병원이 2개의 병원이 높은 순위로 올해 연구중심병원으로 재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내는 등
이미 영군 중심 대학으로서의 놀라운 저력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2015년 10월에 개원한 KU 매직 연구원에서는 다섯 가지 주제, 즉 바이러스 감염병, 미래형 의료위기, 정밀의료, 스마트 에이징, 그리고 빅데이터 및 AI를 통한 예방 및 예측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모든 경계를 넘어 융복합 연구가 가능하도록 정릉 캠퍼스의 KU 매직 프로젝트 1을 시작하여 바이오 메디컬 연구의 온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에 노력해왔습니다. KU 매직 프로젝트 1은 정릉 캠퍼스에 바이오 의료 분야의 기업들을 입주시켜 연구 생산시설, 지원 인프라,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융복합 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연구와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경제 시장에 진출시켜 본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원스톱 바이오메디컬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KU 매직 프로젝트 1의 성공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입촌식은 본교와 입주 기업이 대내 대외적으로 효율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입촌식을 준비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신 김진성 KU 매직 연구원장님과 연구교수 또 단장님들, 교직원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연구마을은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홍릉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추진 사업과 맞물려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잠재력이 큰 지리적 여건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하신 기업은 고려대학교가 제공하는 최상의 바이오메디컬 플랫폼과 시설을 제공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마을 안에서 내부적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나눔의 장을 만들어 서로 화합하여 네트워크 형성이 상생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서비스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마을 지원사업은 대학과 중소기업이 연구 기능을 집적화해 산학협력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고려대학교는 서울 동북권 유일의 연구중심병원 안암병원을 주축으로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정보대학 등 우수 연구진을 비롯한 범고대 R&D 인프라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연구 혁신과 사업화 노하우를 바탕으로 입주 기업과 밀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마을은 기초 연구 및 상용화에 이르는 연구 개발과 더불어 관련 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성장 여력을 확대하고 나아가서는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합니다. 고려대학교가 이 사업의 중심 대학교가 되어서 앞으로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입촌식과 포럼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KU 매직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연구마을에 입주하신 기업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재우 총장님의 식사에 이어서 김진성 KU 매직 연구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KU 매직 연구원이 개원 1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중소기업청의 연구마을 사업의 주관기관이 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18개의 기업들의 KU 매직 연구마을 입촌식을 거행함과 함께 첫 번째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바쁘신 중에도 이 시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인류의 행복을 위협하는 질병을 극복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겠다는 꿈을 가지고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온 염재호 총장님의 해안과 많은 분들의 협조와 노력의 씨앗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무럭무럭 자라나 장차 우리 고려대학교의 발전은 물론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좋은 열매들을 맺혀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연구마을 사업은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 내에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KU 매직 연구마을 입촌식을 계기로 모든 참여 기업들의 연구 역량이 증대되면 물론 기술력의 향상을 통해 회사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입주기업들의 과제 책임자이신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공동연구활동과 기술지원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므로 책임 교수님들께서는 모든 역량을 다하시어 상생에 좋은 결과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도 고려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KU 매직 연구마을이 가장 모범적인 연구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고려대학교와 KU 매직 연구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환영 인사의 말씀에 가늠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성 연구원장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김응빈 청장님의 말씀이 있으셔야 하나 오늘 급한 사정으로 인해 양철웅 과장님의 대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중소기업청 R&D 총괄 담당과장 양철웅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그 김응빈 서울청장님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현안 과제로 해서 참석이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그 격려사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연구마을에 입촌하는 기업들을 축하드리고 이번 그 연구마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물진양면으로 노력하고 이번 행사를 준비하신 염재호 총장님 그리고 김진성 원장님을 비롯한 한학협력단 교수님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행사에 참여하신 서동석 한학연 협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연구마을 사업은 2013년서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18개 대학이 연구마을 주관기관으로 지정되고 기업의 부설 연구소와 상시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지역에서 연구마을 신규 주관기관으로 고려대학교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고려대학교 경우 구매직 프로젝트는 타 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특화된 의료 분야의 연구에 주력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및 감염병 분야, 미래형 의료기기 분야, 맞춤형 의료 분야, 스마트 에이징 분야 등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의 아이디어 역할을 기여하고 실질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 및 사회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연구마을 확대를 위해서 전년도 146억에서 올해 170억으로 예산을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바이오 경제 시대에 대비해서 바이오 신산업 분야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기업 간 기술 경쟁은 속도 중시 융복합적 경향이 심화돼서 기술자 집단의 네트워크가 더욱 중시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이스라엘, 독일 등 선진 사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을 생산, 소비하는 주체 간 그리고 산학연 간 소통 역량이 경쟁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산학연 네트워크 경쟁에서 우리가 앞서기 위해서 새로운 모색 과정에서 모색 과정의 하나가 바로 연구 마을입니다. 오늘 처음 고려대학교 연구 마을에 둥지를 튼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들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연구 마을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 연구마을 그리고 산학연 협회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취하며 앞으로 발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김은긴 청장님의 격려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한국산학연협회 서동석 협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만큼의 땀방울과 정말로 열정적인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로 고생하신 모든 분들을 잠시나마 피로를 잊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있으므로 앞으로 또 고단한 또 알찬 열매가 또 기대가 됩니다. 예, 저는 한국산학연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동석입니다. 예, 저희 협회는 지금 올해가 24년 차입니다. 뭐 이 고려대학교도 학교에서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많이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가을이라고 하는 이 계절에 맞게 정말로 이 KU 이 매직에서 열매를 맺어서 또 그 작년에 개원을 해서 올해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고려대학교 연구마을 입촌식을 맞아 자리를 빛내주신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양철웅 기술혁신과장님 또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가장 힘든 부분을 맡아주신 우리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님을 비롯한 KU 매직 연구원들 관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소기업청 연구마을 지원사업은 수많은 대학들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고려대학교와 경쟁을 했던 이 가까이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할 때도 엄정한 평가 그래서 다시 이의 신청 해서 했던 부분들을 아마 여기 계셨던 여러분들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김진성 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간에 하마터면 하차할 수도 있었을 이런 그 일기까지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의 끈질긴 집착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먼저 김진성 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 연구마을의 집착화,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소기업이 대학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993년부터 국가에서 시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교수님하고 중소기업들이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하나의 과제를 완성해 나가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의 가장 주요 업무가 상하탑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꼭 필요한 것이 또 덧붙여서 있어야만 되는 것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 하나가 더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문턱을 좀 낮추어드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고려대학교에서는 중소기업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문턱을 아주 낮게 만들어서 오늘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가장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귀중한 것이 뭡니까? 오늘 하루 무사히 오늘 또 건강하게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해소하는 부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나 다 먹는 것에 대한 것은 다 필요로 합니다만은 어떻게 건강하게,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문짝을 열고 닫기에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주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K-매직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홍릉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라고 하는 우수한 입지적 특성, 이것을 그대로 살려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저희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통해서 바이오 관련 분야의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고려대학교가 연구마을 참여기관 선정을 계기로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에 활력소가 될 수 있으리라 저희는 생각하고 꼭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참여하신 18개 기업 사장님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한 개의 기업에 한 분의 고귀한 교수님이 멘토가 돼서 이것을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대학은 하나의 과제의 연구원들이 3명씩이 또 참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 하는 시책의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 연구마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연구기관에서 새로운 과제를 돌출해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고려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인지도 또 그 다음에 기술력, 인프라, 인적, 물적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면 아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저희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 연구마을 유치를 축하드리고 앞으로 연구마을 사업 수행을 통해 멋진 성과를 기대합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산학연합회 서동석 협회장님의 축사였습니다. 다음으로 KU 매직 연구마을의 성공을 기원하는 연구마을 축하적 떡 절단식이 있겠습니다. 내외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연구마을 기업을 대표하여 시큐어 헬스케어의
최석우 대표께서 절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저쪽. 네, 절단사를 맡게 된 시큐엘스퀘어의 최석우입니다. 네. 네. 먼저 산학연 협력 연구마을 과제를 통해서 교수님들과 공동 연구 개발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고려대학교 염재우 총장님과 KU매직 김진성 원장님 이하 연구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학계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교수님들의 아이디어와 연구들이 세상에 태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절단사가 있겠습니다. 절단이 있겠습니다. 턱 앞으로 오셔가지고 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하시면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잘라주시기 바랍니다.